사순절을 맞아 세계 40여 개국에서 수집한 십자가 750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 전시회가 전북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 전북 CBS 유연수 아나운서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고침을 받았다는 성경 속 이야기를 다룬 혈루증 여인 십자가. 세상 가장 아픈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담은 세월호 십자가. 갈등과 반목으로 일그러진 사회를 향해 화해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화목 십자가. 다양한 형상만큼이나 깊은 의미가 담긴 십자가 작품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케 합니다. 정말 왔는데 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냥 감동의 현장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 작품은 익산 3.1교회 진영훈 목사가 세계 40여 개국에서 수집한 소장작으로 그 숫자만 무려 750여 점에 이릅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아닌 회상이라는 개념으로 한국 교회에 새롭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전북 CBS가 주최한 이번 전시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 말씀이라는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아 이달 26일까지 전북 CBS 전시실에서 열릴 이번 전시는 누구나 오셔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CBS 아나운서 유연수였습니다.